안녕하세요. 스팀스쿨링 정원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는 인문학, 그리고 음악 이렇게 그 속에 들어있는 과학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미술 작품이에요. 자, 미술 작품으로 우리가 과학이라는 것을 어떻게 또 끄집어낼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자, 그 사진을 한 장,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글씨가 어때요? 글씨가 일반적인 글씨가 아니죠? 글씨를 딱 보니까 어떤 글씨처럼 보여요? 네. 요즘 유행하고 있는 캘리그라피라고 해주죠? 글씨가 예술이 되고, 글씨가 그림이 되는. 네. 요거는 바로, 네.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그런 캘리그라피 작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네, 이거는 중로지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한자를 그림처럼 표현을 해놨어요. 멋있죠? 네. 우리는 이제서 뭐 이렇게 글씨라는 것을 디자인으로 하고 멋있게 그리고 글씨를 뛰어넘는 뭐 예술 차원으로 승화시켰다라고 하는데 벌써 몇백 년 전에, 네, 이렇게 앞서가신, 네, 천재 예술가, 네, 바로, 김정희 선생님입니다. 네, 요거는 제가 충남 예산 추사고택에 가서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대나무 죽이고요. 요거는 화로예요, 화로. 그런데 이 화로가, 마치 이렇게 연통이 있는 화로의 모습을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 갈지자인데 갈지자도 네, 뭐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조금 잘 표현을 해놨는데 여기 지금 요거는 이제 방을 뜻해죠. 방, 집. 네, 그래서 집실 이렇게 해줬는데 지붕도 있고 방도 있고 그래서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냥 글자가 아니라 그 글자가 그림이 되고 이미지가 되고 예술이 되는 네,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자, 한번 작품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네, 추사고택에 여러 가지 그런 문구들이 쫙 써져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춘풍대하능용물이요. 봄바람처럼 고운 마음은 만물의 모든 것을 용납하고 얼마나 따뜻하고 좋습니까? 네. 마음이 아주 착 푸근해지죠. 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글을 많이 바르다, 많이 읽고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데 여행도 많이 오세요. 2012년도 예산 추사고택에서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냥 한자 이렇게 정자체로 이렇게 써 있는데 요거는 조금 이렇게 엄격하고 조금 형식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어때요? 역동적이죠. 멋있죠. 네. 그림이요, 그림. 네, 그림. 네. 그래서, 우리가, 글씨를 가지고 예술로 승화한 김정희 선생님의 작품. 네, 여기 보면은, 여기서 그림들을,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충남 예산, 네, 추사고택, 네,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고향입니다. 네, 저의 고향. 나의 살던 고향은 네, 꽃피는 예산입니다. 네, 추사고택에 있는 예산입니다. 네, 여러분도 꼭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자, 우리의 조선시대였었다면 이번에는 현대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네, 현대. 2014년 과천 현대미술관에서 제가 이 작품을 보면서 이거 과학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어떤 과학 이야기가 있느냐? 여기 봤더니, 지금, 여기 지금 이 미술 작품을 만드는데, 이거 재질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 이게, 재질이 뭐야? 쇠야, 쇠. 쇠는 어디서부터 오죠? 쇠. 예를 들어서, 이거의 주로 성분이 철이다. 그러면은, 철광석부터 옵니다. 네, 바로, 땅 속에 있는 광물을 채취를 하는 거죠. 네, 우리가 땅 속에 돈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캐내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어디에 돈이 되는 것들이 있는지 찾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돈이 되는 것들이 있다.
네, 그러면은 그거를 가지고 이제 찾아가지고 뭘 하죠? 이제 캐내는 거죠. 그래서 캐냈어요. 네, 그래서 채광을 하는 거예요. 캐내는 걸 채광이라고 하는데 채광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봤더니 이 속에 돌이 이만큼 있는데 이 속에 철 성분이 이만큼밖에 없어. 그러면은 철 성분 이만큼을 이 많은 것들을 없애야 돼. 그러면은 네, 너무 비용이 커지는 거예요. 그럼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좋은 것들을 네, 이렇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들을 뽑아냅니다. 섬광이라고 해요, 섬광. 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거는 지금 봤더니 철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그럼 이런 것들 다 모아.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그 돌에 있는 철 성분을 뽑아내야 되겠죠. 네, 그러려면 이제 뭐를 하냐? 열을 가해가지고 녹여내는 거예요. 이것을 제련이라고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철을 뽑아냈어요. 그런데 이 철을 가지고 이 미술 작품을 만들었네? 그런데 이 미술 작품 보세요. 실내가 아니에요. 바깥에 있어요. 바깥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녹슬겠죠. 여기 지금 보니까 광택이 있어요. 밖에 있는 쇠인데 광택이 살아있다. 녹슬지 않았다. 뭐죠? 얘는 그냥 쇠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철이 아니라는 거죠. 스테인리스라는 거예요. 스테인리스. 네, 바로 이것이 녹슬지 않는 합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합금에 대한 이야기를 또 다양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테인리스를 만들려면은 철과 또 다른 녹슬지 않는 성분 어떤 것들을 얼마의 비율로 만든다. 그리고 광택을 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후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과 이것, 네, 여기 지금 사람들이 함께 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재질은 이렇게 광택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는 어떠한 처리를 했을까? 여기는 재질이 뭘까? 그리고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도구를 썼을까? 바로 뭐죠? 이 예술 작품 속에서도 다양한 과학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이 사진을 골라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네. 자, 이러한 원리로 여러분들이 또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네, 백남준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네.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라고 합니다. 비디오 아트. 비디오를 틀어놨어요. 그런데 이 비디오를 그냥 틀어놓은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정한 형태, 네, 이 패턴에 따라서 이 화면에는 어떠한 영상, 이 화면에는 어떠한 영상, 이런 것들을 작가가 다 계산을 하고 그것들을 여기 화면에는 몇분 동안, 몇초 동안 어떤 화면이 나오고, 그 다음 화면 나오고, 그 옆에는 어떤 화면, 그 위에는 어떤 화면,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바로 오히려 예술적인 요소보다는 과학적인 요소가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백남준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네. 그러면서, 야, 이거는 예술보다 과학이다. 더 감탄을 하게 됐습니다. 네. 여기에 보게 되면은 아까는 그 다양한 화면을 통해 가지고 서로 다른 화면들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 냈다면 이거는 다양한 화면을 하나에다가 만들어 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빛을 쏴주고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 12개를 가지고 빛을 쏴줄 수 있는데 여기서 합성을 하는 거예요. 빛을 합성을 해준다. 빛을 합성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네, 여러분들이 RGB라고 들어봤죠. RGB. 네. 자, 빛의 삼원색. R, red, G, green, B, blue, RGB. 요세 개의 색깔을 가지고 다양한 빛들을 다 합성해서 보여줄 수가 있는데, 그러한 효과를 여기다 내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와는 또 다른 차원의 비디오 아트가 되는 거죠. 네. 자, 제가 갔을 때, 그 대표적인 그 작가들 세 분의 그러한 작품이 있었는데요. 1942년부터 2000년대까지 활동한 박현기 작가님, 그리고 곽덕준 작가님, 그리고 백남준 작가님, 요세 분의 작품들. 한국의 뉴미디어 아트. 네. 뉴미디어. 그냥, 어떠한 물감을 통해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구를 통해서 예술을 표현하신 분들이에요. 이분은, 네, 바로 예술, 아티스트였지만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사이언티스트였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융합을 하셨던 분들이라는 거죠. 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요 사진 보면은 네, 조명 문을 표현을 했는데 조명이 있는 문 이렇게 느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술 작품을 볼 때는 뭐 멀리서도 보고 가까이서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얼핏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네, 호기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조금 가까이 가서 이렇게 막 열심히 막 뚫어지게 쳐다보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전시를 해놨는데 이건 어떻게 표현한 거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가지고 딱 눈을 들이대고 봤더니 여기 있는 요 것들이 뭐였냐면요. 영화 필름이었어요. 영화 필름. 영화 필름 중에서 어떠한 장면들은 이제 일초에 막 24컷 이상 찍잖아요. 그럼 똑같은 장면이 24컷은 같은 톤으로 쫙 나올 거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요 신을 가지고 이렇게, 요 신을 가지고 이렇게, 요 신을 가지고 이렇게. 이게 다 영화 필름 가지고 만든 거였어요. 그래서 누군가한테는 영화 필름을 가지고 영상을 보여주는 도구지만 누군가한테는 그 영화 필름이 이렇게 문을 이렇게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됐다라는 겁니다. 기존에 있었던 것을 기존의 활용 방안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재해석하고 다시 새로운 용도로 다시 만들어서 쓸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앞서가신 분들이고요. 네. 2015년 경기 광주 도자공원이에요. 네, 여기 지금 2015년 경기 광주 도자공원에, 여기 지금 미술 작품들이 쭉 전시가 되어 있는 건데, 여기서도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겠다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봤더니, 네, 여기서도 지금, 지금 여인상인데, 이 여인상 같은 경우는 쇠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도 뭐 철광에 대한 이야기, 제련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여인상이 있는 이 대는 뭐로 되어 있냐면요. 여기는 지금 봤더니 돌로 되어 있어요. 돌 이야기를 또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돌은 무슨 돌이냐? 네, 여러분들 혹시 네, 돌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네, 이 돌은 바로 뭐냐면은 화강암이에요. 화강암은 마그마가 지하 깊숙한 곳에서 오랜 세월 동안 천천히 식어져서 만든 화성암 중에서 심성암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돌. 그것이 바로 화강암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성암, 그리고 화성암. 이런 이야기를 또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서도 마그마에 대한 이야기를 또한 시간 내내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니까 지금 조금 멀리 보니까 여기 뭐가 조금 밝게 뭐가 쫙 보이죠? 꽃이 피고 있어요. 계절이 언제다? 봄철일 것이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지구라는 것은 땅에 대한 거 직권, 물에 대한 거 수권, 그리고 공기에 대한 거 기권, 그리고 생명체에 대한 생물권, 네, 그리고 우리 지구 바깥에 있는 외권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성해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서로 상호작용을 해요. 이각 권의 상호작용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요거는 지금 땅속에는 마그마가 식어져서 굳어져가지고 땅속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여기로 왔냐? 네. 직권에 있는 것을 사람이 캐가지고 다듬어서 여기다 놓은 거죠. 직권과 생물권의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여기 지금 꽃이 폈어요. 꽃이 폈는데 이 꽃이 핀 것은 바로 뭐예요? 꽃은 생물이죠. 생물권. 꽃이 핀 것은 바로 뭐예요? 저 멀리서 태양에서부터 태양복사energy를 받았어요. 외권과 생물권의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나무 같은 경우는 밑에서 땅에 뿌리를 받고 있어요. 직권과 생물권. 땅 속에 또 지하수가 있어요. 그 지하수를 지금 뿌리에서 흡수한다? 그러면 수권, 직권, 생물권 다 상호작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진 한 장만 가지고서도 다양한 과학 이야기거리를 끄집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요거는 약간 고무 재질, 플라스틱 재질 그런 거로 기억을 하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재질이다, 고무 재질이다. 그런데 색깔이 봤더니 시커멓다. 그러면은 이거 시커멓게 하려고 어떤 그 도료를 썼을 것이다. 페인트 종류, 염료 같은 것을 썼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는 화학 제품을 썼는데 석유와 관련되어 있는 화학 제품이다. 석유 화학 제품. 그럼 석유 화학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그런 물질들이 있을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런 구조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재료에 대한 거, 구조에 대한 거. 네, 이런 것들도 과학적인 부분에서 또이 예술 작품을 또 다르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여기는 지금 철 구조물 같아요. 네, 철 성분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각 기둥으로 되어져 있는데, 네, 여기도 삐죽하게, 여기도 삐죽하게, 여기도 삐죽하게, 네,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러려면은 얘들이 쓰러지지 않는 역학적인 구조물이 돼야 돼요. 그냥 올려놓으면은 얘가 이렇게 길게 나와가지고 앞쪽에 무거워가지고 앞쪽으로 쓰러질 수가 있어요.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작가가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내가 이것을 얼만큼 길게 할 것이다. 그렇다면은 이게 이쪽이 무거우니까 쓰러지니까 여기서 어떤 구조물을 보완을 하겠다. 또는 이 바닥 쪽에서 붙잡아주겠다.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되겠죠. 네. 바로 이 예술가는 네, 이러한 과학적인 사고를 함께 했다는 거죠. 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는 지금 봤더니 이러한 봉 위에 사람이 이렇게 걸쳐져 있어요. 자, 이렇게 사람이 걸쳐져 있는데 여기는 지금 봤더니 약간 색깔이 네, 그 구리 색깔을 내고 있죠. 네, 아마도 동성분이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여기는 봤더니 요거랑 색깔 톤이 달라요. 아, 이거는 청동인가 보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우리가 광물, 그리고 이 광물 중에서 이 금속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합금을 만들었느냐. 그리고 이런 구조물들을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도구를 썼을 것인가. 네, 그리고 이 구조물들은 이 위에가 지금 더 많은 그 무게를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구조물이 제대로 안정되게 있으려면 이 밑에를 우리가 보완을 해줘야 되겠죠. 이 속에서도 많은 과학적인 베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이 예술도 마찬가지. 과학과 예술이 믹스가 되어져 있다. 네. 자, 요건 이제 요것도 이제 철, 쇠 성분으로 되어져 있었는데요. 정확한 재질은 기억은 못하는데 어쨌든 금속 성분이었어요. 자, 그런데 딱 봐도 소잖아요, 소. 우리나라에서 소 작품으로 아주 유명한 작가 있죠. 이중섭 작가님. 네, 소 시리즈 아주 유명한데. 네. 그러한 이 소에 대한 역동적인 그런 표현을 이렇게 금속 성분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줬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과학적인 이야기 많이 끌어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재미있는 것이 이 작품의 제목이 좀 재밌어서 과학적인 이야기도 하고, 또 이렇게 약간 예술에 있어서 약간 해학적인 유머러스한 부분도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하고 싶네요. 네, 작품 제목이 뭘것 같아요? 네, 작품 제목 소개를 합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바로 뭐냐? 내는 네, 네, 내는 커서 소 몰기다. 네, When I grow up, I will feed a cow. 네, 이동기 작가님의 작품이었어요. 네, 제목이 참 유머러스하고 재밌죠. 네, 그래서 되게 조금 이렇게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그 구조물 하게 되면은 안정적인 걸 원하잖아요. 밑에가 무겁고 조금 더 덩치가 크고 위로 올라가면서 작아지는 이런 구조가 안정돼 있잖아요. 얘는 거꾸로, 네, 거꾸로, 네, 역삼각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 작가가 이것들을 만들 때는 이게 불안정하고 역삼각형이니까 이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안정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구조물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물을 만들 때
이 작가의 머릿속에는 벌써 과학적인 사고가 함께 있다는 거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은 바로 예술이다. 예술이 바로 과학이 될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오늘의 미션, 이번 시간의 미션은 바로 뭐냐면, Visual Thinking. 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창의적인 사고를 무엇과 함께? Visual. 그림과 함께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 도시는 어떨 것이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뒤다, 20년 뒤다, 50년 뒤다, 100년 뒤다.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는 거예요. 아, 나는 30년 뒤에 미래 도시를 한번 그려보고 싶다. 나는 100년 뒤, 아, 나는 1000년 뒤에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고 싶다.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을 그려보세요. 아, 100년 뒤라면은 도시의 모습이 이럴 것이다. 교통수단이 이런 것이 되었을 것이다. 건물들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이런 패션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유식한 말로 뭐라고요? Visual Thinking. 네. 자, 비포 용지에 한매 정도로 그림을 그려주고요. 아, 좀 종이가 뭐큰게 없다 그러면 작은 종이를 좀 붙여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완성된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한테 보내주면 미션 클리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술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의 과학 이야기를 함께 묶어봤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것들 여러분들이 다시 해석하는 능력, 다른 각도로 보는 능력, 이런 것들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훈련을 하고, 훈련을 하다 보면은 더, 여러분들이 이제 고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멋진 고수가 돼서 인류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멋진 일꾼이 될수 있도록 그날까지 열심히 여러분들이 파이팅 하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바이.